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범띠 뒤끝 장렬이었지. 야, 앞방 뒷방으로 한 5년은 죽고 살고 못 살았을 거야 아마. 왜? 아, 이 범띠가 있잖아. 참 띠로 생각하면은 이 뭐야 자연의 세계, 그거 뭐야, 동물의 왕국에서는 사자하고 호랑이가 왕이지? 개뿔 왕은. 야, 삼재가 그래도 재작년에들 나갔잖아. 아, 죽음이야. 금전이 아니면 금재 손해를 보든가, 아니면 집을 사갖고 들어왔는데 집이 다 부실공사라 개판이라든가, 아니면은 다 몸이 다치라든가. 야, 이거 세계가 진짜 삼재팔란이거든. 우리 이제 호랑이띠들은 조금 희망을 가지려고 그래. 가짜고. 왜? 이 23살, 자 통계적으로 말할게. 이거는 23살, 35, 47까지는 개하나 좋아. 안 좋아도 좋아하셔야 돼. 왜? 내가 범띠기 때문에. 짱. 너무 편파적이신 거 아닙니까? 아니야. 좋아져야 돼. 힘들었어. 힘들었기 때문에 난 좋아질 거라고 믿어. 약간의 편파는 있는 거. 아니야. 편파 없어. 편파 없어. 아우 그럼. 믿으면. 아유 그럼. 장군님이 그러신다. 괜찮다고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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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괜찮아도 괜찮아. 야, 안 되는 게 어딨어. 23, 35, 47 범띠 화이팅. 될 거야. 그럼 뭐든지 다 될 거야. 다 달자 이샹. 열받아서. 너무 힘들었어. 힘들어요. 근데 잘 될 거야. 그 대신 뭐가, 인간 조심 항상. 귀가 여려. 범띠들이. 마음이 여리고 귀가 여리고. 그리고 자기 중심이 없던, 이 범띠들이 의외로 고집은 센데 자기의 중심이 별로 없어. 그거는 이제 다 사주팔자대로 틀리지만. 그러기 때문에 귀가 얇아서 인간의 구속선을 많이 타지. 그러니까는 항상 입방정문 조심. 쉬운 아홉. 참 이분도 고비산천 많이 넘어갔을 거야 아마. 작년에 쉬운 여덟에 참 힘든 거의 이분이 3분의 2가 힘들었을 거야. 그렇지만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는데,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. 이 쉬운 아홉에 있잖아. 조금 몸수가 공곤하고 힘드신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동남쪽 가서, 큰 병이 없지 않는 이상은 동남쪽 가서 조금 나한테 맞는 한의원에 가서 진찰을 해서 길을 좀 보강하셨으면 좋겠어. 자기네 집 대문에서 동남쪽으로 한의방 한의원이 있는 데 가서 조금 기강 보력을 해라. 기보력. 근데 만약에 뭐 암이 걸렸는데 뭐 심장인데 이거 한약 먹어서 이런 거 말고, 몸은 괜찮은데 내가 왠지 기력이 자꾸 세워지고 느낌이 안 좋다. 이런 분들은 동남쪽으로 가서 그래도 한약을 저어주시고 진맥을 집혀서 하면은 나랑 그래도 약의 약발을 받을 거다 그래. 그렇지. 응, 그렇지. 뭐 안 좋다기보다는 그래 내 몸이 첫째잖아. 우리 이제 47, 23, 35, 47들은 그래도 이제 조금 앞으로 또 조금 더 진취적인 면이 있지만, 쉬운 아홉이면 인생 이제 반은 사셨잖아. 벌써 100세 인생이지만. 그렇지만 요때 건강 잘 챙기셔야 된다고. 자, 범띠들. 네 글자. 잘 될 거야. 너무 편파 아니야? 아니야. 편파 아니야.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. 잘 될 거야.